저의 숙소 전 숙소를 전격 공개. 최초 공개입니다. 저희가 얼핏 잠깐 나간 적이 있어도 뭔가 방까지 이렇게 탁 공개된 적은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저희 네 명 쓰는 큰 방으로 공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한 번도 안 됐었죠 아직. 네, 진짜 한 번도. 그럼 오늘 알차게 담아주세요. 아시죠? 야. 나는 정리했는데 컨셉이 달라요. 저의 침대는 살짝 솜사탕. 유주 언니는 이걸 바꿨네. 무지개떡. 무지개떡이가 수비였어. 신비가 뭐였지? 제게 제일 세련됐어요. 신비는 좀 폭탄이 다르면서. 다들 여기가 어딘지 되게 장창해 하시네요. 여기 어딜까요? 어딜까요? 여자친구의 숙소입니다.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만 이거 잠시 여기 커튼이 있고요. 커튼이 있고요. 커튼이 있고 여기 벽난로 언니 아니 여기야. 그리고 여기에 부엌으로 가는 문이 있고요. 여러분 저쪽에 왼쪽이 저희 방이 내 문이 안 닫혀 있을까요? 왼쪽에 왼쪽쪽에 문이 안 닫혀 있어요. 여기가 부엌으로 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저기. 저기에 캐리어 아까 열려있던 게 보였는데 지금 닫혀있네요. 진짜 여기에 캐리어 저희 캐리어 창고고 지금 신발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많기 때문이죠. 종이 너무 안 뜯지 마요. 나의 킥보드가 보여요. 여기가 신발장이 나랑 같이 찾을 사람이 없어서 있고요. 요새 보고 있어요. 여기 지나쳐서 여기 가면 여기가 이제 저랑 예린이랑 쓰는 방이고 여기 슬쩍 봐도 되나? 그냥 완전 슬쩍. 슬쩍? 여기가 이제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곳이 소마른데 여기 옷방으로 쓰고 있어요. 슬쩍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슬쩍. 따라라단단 따라라단. 저희 옷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의 예린이라는 친구와 함께 쓰는 방입니다. 네, 저희가 데뷔하고 처음으로 정말 최초로 공개하는 방인데 저렇게 흰 원피스 입는 걸 좋아하지 않나요? 아 근데 약간 환상이 있긴 해요. 아, 제가 환상이 있어요. TV자라니요. 아 대표님이 TV를 대표님! 자, 제가 은현이와 저 여기 붙여서 우리가 나와요 맞아. 지금 저희 나오네요. 어머. 살짝 과장부터 제 키만 해요. 누나도 옆에서 봐요. 네, 저만 해요. 근데 진짜 너만 정말 대표님이 사주셨습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직도 배고프잖아. 우리 만능 프라이팬. 계란말이 형? 아니요. 계란말이 형? 그냥 무작정 묶을 건데. 스크램블? 스크램블? 정말 반숙 계란. 맛있어. 너 그러지 마. 아니야. 왠지 언니 힘들어서 줄 까세요. 못 까고 있잖아. 꽃잎 틈새 펼쳐진 길.